캡빔 콘크리트. 캡빔이란 슬러리월 상부 및 파일 흙막이 상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테두리 보호 모양으로 타설한 콘크리트 빔을 말해. 그림을 참고해보자. 그럼 슬러리월 상부 캡빔부터 짚어보자. 이 캡빔은 슬러리월 상부에 이물질 및 취약 콘크리트를 천단 60cm 정도 치핑하여 철근 배근 및 쉐어 코넥터를 설치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빔인데, 기능은 판넬과 판넬을 연결하고 판넬 조인트 이음 강도를 증가시키며 1층 바닥의 수평을 확보하고 하중의 축선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며 파넬 간 부둥치마로 인한 변형을 예방하기도 하지. 다음은 파일 흙막이 상부 캡빔에 대한 사항이야. 파일 흙막이 상부에 파일 폭의 1.5에서 2배 정도 폭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연결된 빔이고, 기능은 파일과 파일을 일체화시키는 타이빔 역할을 하고 기초 상부 하중을 등분포로 만들며 슬러리 월대와 마찬가지로 부둥치마를 방지하고 하중 축선을 일치시킬 수가 있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